네. 깊이가 다른 경제라디오. 오늘 아침 페이지 2에 연예인들이 지금 다들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 유재석 씨 이미 만원 하셨고요. 이상민 씨 좀 낫네. 그 빚도 많은데 12,000원 했네. 네? 이 양반 네. 빚 다 갚았나? 지금 연예인분들이 지금 다 자기 인증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시사 이쪽으로는 또 거의 뭐 연예인인 분이죠. 우리 김지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 박사 오셨다고 다 유재석 씨, 이상민 씨도 그럴 리가. 아니 어제까지 꿈쩍 어제 홍성국 대표 오셨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 자 오늘 있어. 우리 저 김지훈 박사님 네. 오셔서 담 넘어 목요일 또 책임을 져셔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뭐 브렉시트부터 좀 여쭤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몇 가지 좀 먼저 짚고 갈게요. 네네. 아까 북한 말씀하셨는데 네. 예. 머니런더링. 머니런더링. 돈 세탁하는 네네. 워낙 유명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법적으로 이걸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게 뭐 마약 매매라든지 위조 지폐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고 예. 근데 그거는 돈 세탁이랑은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어디 무슨 군도 뭐 카이만군도인가 뭐 이런 데 가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서는 그게 이제 돈 세탁이고 주로 이제 또 많이 했던 게 중국 기업 이론 이제 만들어서 중국에 이제 중국 기업 인양하고서는 이제 돈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경우 벤코 델타 있잖아 예. 벤코 마카오의 벤코 델타 예. 그런데 그래갖고서 이제 걸린 적도 있죠 사실 네네네네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가상화폐 그걸 통해 갖고 이제 돈 세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코인 런더링 예 코인 런더링은 코인 런더링 진짜 그 동 저기 동전 세탁하는 데 아닙니까 그 돈 넣고 아 그거였지 참 아, 돈 넣고 세탁하는 코인 런더링이구나 참 저 아까 와중에 실리를 알아듣고 너무 창피했어 왜 아 정말 이 두 분들 아 나 괜찮 그 정도는 순발력 있는 거 아니야?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알아들었을까? 네. 아,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사우디 뭐 이란에서 네. 북한까지 해서 23개 나라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근데 뭐 이게 네.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효과가 뭐 제재 효과 뭐 이런 거라기보다 약간 평가하고 감시하겠다 뭐 이런 네. 거기 때문에 아, 네. 사실 허수아비 같아. 사실 그런 면이 네. 있죠. 네. 나는 북한이 그래서 이렇게 긴장하고 뭐 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발표하면 그냥 네?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냥 네. 미국이 좀 싫어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약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 각종 뉴스를 몇 가지만 전해드릴게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2월 15일에 그 임시 예산 그 데드라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 뭐 다른 예산을 사인을 하든지 예. 아니면은 이게 또 셧다운 들어가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57억 불을 예. 예산 그 장벽 예산을 예. 요구를 했는데 네. 한 13억 불 정도에서 지금 퉁친 걸로 그래서 자기 또 아무래도 셧다운 또 들어가면은 이게 자기 지지율에 영향이 많고 근데 실제로 네. 트럼프가 그냥 굴복한 거죠. 굴복한 거죠. 네, 굴복한 거지. 그리고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한강에서 아니,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한다로나요? 아 그래 말이야. 아, 어디 열 받았어. 아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야, 그 아저씨도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아니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완전 네. 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한 9,600억 원 이 정도를 네. 냈었는데 네. 지금 한 이제 1조 원 좀 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확히는 한 뭐 700억 원 정도 더 늘어난 상황이고 물론 이제 1년 후에 다시 재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토하고 또 일본하고 내년에 재협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사이클을 맞추려고 아,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원래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아 근데 요번에 이제 한미 간에 국방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신문 보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쪽에서는 좀 올려줄 테니까 이거 5년에 한 번씩인가 뭐 지난번에 하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아니다 매년 하자 그러니까 네. 아 매년 한번 스트레스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꼭 매년에서 지금부터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니고 요번에 네. 1년 후에 다시 협상하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4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협상할 때 다음 협상을 네. 약속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같이 끼워 넣고 싶어서 지금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이 사실은 트럼프 들어왔고 첫 번째 방위 분담금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선례를 보여야 될 그런 이유도 조금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뭐 그대 동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혀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미국이 미쳤다고 내년에 다시 재협상한데 동결을 해주겠어요? 올리긴 올리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는 얘기해야 되겠지. 일단은 그렇게 노력하자. 뭐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얼마라도 다만 얼마라도 좀 더 올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가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게 뭐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국제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일본이 되게 많이 내고 일본이 많이 내지. 예, 일본이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땅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일본이랑 비슷하거나 우리가 좀 더 낸다라고 많이 네. 주장은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약간 이런.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그 평택에 어마어마한 걸 지어줬잖아요. 네. 그게 저 전 세계에서 미군 기지 중에 제일 높대요? 정말 그 영어로 표현하기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하고 최고의 시설이지. 아주 크게. 네. 그래서 매티스 이제 지금은 없지만 매티스 네. 국방장관 한국 방문했을 때 가서 보여주고 펜스도 보여주고.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감동이었다는 거 아니지. 감동은 네. 감동인 거고 네. 돈은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대신 우리는 용산 민족공원을 찾았습니다. 용산 민족. 네. 그 옆에 사시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 그게 사람과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지 그 청나라 때부터 그죠. 하긴 수도 한가운데 미군 부대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네. 예상과 다르게 하노이로 지금 체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낭 설이 예. 많았는데. 그러니까 다낭이 사실은 미국이 훨씬 더 선호를 했던 게 태평양 쪽을 지킨 게 칠함대잖아요. 다낭 같은 경우는 해변가에 있어요. 이 그렇죠. 동쪽에 예. 이제 해변가에. 동쪽 동해안이죠. 네. 근데 하노이는 좀 위에 올라가고 내륙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일은 물론 없지만 유사시에 그러니까 칠함대 지금 옮겨오고 있어요 베트남 쪽으로. 어허. 유사시에 정말 대통령 말이나 뭐 이런 일 있을 때 네. 바로 훨씬 용이해요. 하노이는 약간 중국에 더 가까운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한국도 아니고. 네, 한국도 아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래서 다낭을 더 선호를 했는데 네. 뭐 북한이 하노이를 좀 좋아하니까 고집을 하니까 하나 이렇게 던져줬군요. 던져준 네.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선에 뭐가 나올 것이냐라고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건데 대체적인 예상은 뭐 시간상의 제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는 그랜바겐 이거는 좀 힘들 것이다. 아니 근데 1박 2일이기 때문에 1박 2일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 간의 어떤 대타결의 어떤 여유 있는 시간을 줬다. 그래서 네. 지난번 싱가포르처럼 한 번 만나고 점심 먹고 끝나지는 않으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 근데 실무 협상은 뭐 별게 없다면서요. 지금 뭐 실무 다 협상한 다음에 땅땅땅 도장 찍고 그런 과정은 아닌가 봐요. 그 비건 대표가 한 번 더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직 잘 안 됐단 얘기예요. 네. 그때 가갖고 이제 해결을 할 텐데 네. 그럴 만약에 정말 그랜바겐이라 하면 경제제 다 풀어주고 비핵화 네. 완전히 다 받아들이고 뭐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네. 뭐 그래도 모르죠 그건 또 이게 탑다운식 방식이니까 트럼프가 네. 에다 우선 줄 수도 있고 김정은도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대체로 봐서는 그러긴 좀 힘들겠지만 뭔가 하나씩은 주고 받기는 해야지 모양새가 살 것이다. 그래서 스몰 딜 정도를 예상들을 많이 하고 뭐 있어요. 하면 스몰 딜이 어디까지 하면 스몰 딜 정도라고 우리가 뭐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한다든지 미국과 북한이 네. 그리고 종전선언?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예. 근데 뭐 큰 사실은 법적인 의미는 없으니까 종전선언은 예. 북한 측이 원한다는 얘기가 있고 예. 금강산 정도 관광 좀 풀어주고 네, 금강산 정도 풀어주고 그리고 뭐 북한은 이제 ICBM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영변 네. 시설 이제 폐기하고 뭐 이런 네. 거 하고 뭐 그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데 뭐 좀 더 두고 봐야죠. 그 정도 전해드렸어요. 하노이는 미국이 원한 거 아니야? 하노이가 아니라 저 하노이는 북한이 원한 건데 베트남은 미국이 원한 겁니까? 베트남이란 장소, 국가는? 그거는 양쪽이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괜찮아는. 베트남은 둘 다 괜찮다라는 정도. 그럼 미국이 하노이로 양보하고 뭔가 받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 정도 양보하고 되게 많은 걸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위치 하나 양보하고. 네, 아니 내가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 한 명 있더라고.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야. 다낭에서 하면 자기가 그냥 가면 되는데. 네. 아 그러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 그 갈 대사가 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제 막 크레인 들어가고 막 네. 어제 또 뭐 차 엄청 화물차 들어가고 막 실내 청소해야 될 거 아니야. 대청소해야지. 그렇죠. 네. 군대용으로 미시마우스라고 하는데 그거 쫙 또 물 청소하고. 어? 힘들 거야. 알겠습니다. 그 북미 회담 네. 관련된 28일 날 또 나오시잖아. 아, 28일인가? 제가 네. 하노이 갈 것 같아요. 아, 더 좋아, 더 좋아. 그러면 전화 연결하면 돼. 새벽 5시에요. 더 좋아, 더 좋아. 아,
어, 작년에 김준영 박사 여기서 한두 시간 차이 나는군요, 여기랑. 야, 우리 또 가버릴래, 그러면? 하노이로? 어, 그거 괜찮겠다. 28일에? 어, 거기서 호텔에서. 어, 팟캐스트인데 뭐, 유튜브 뭐, 어, 휴대폰으로 다 하면 되지.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여기 모금, 아까 이상민, 뭐, 유재석 씨. 모금 받습니다. 공짜 좀 한 두 개씩 붙여주세요. 저희 하노이 가서 한번 취재 좀 하게. 자, 어,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브렉시트 얘기 좀 네, 해주시나요? 브렉시트 얘기 드릴 텐데 아까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나와서 의회에서 뭐 국정 뭐 질의 뭐 이런 응답을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 영국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총리가 나와서 질문 받고 응답하고 매주 수요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네,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막 나와서 응답하고 뭐 그게 이제 관례예요. 네. 어, 그래서 이제 13일이죠. 네? 그러니까 2월 13일이 수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르니까 지금 얘기가 들어왔지만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있었던 거 라이브로 이제 막 그게 됐었어요. 항상 그걸 라이브로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요 브렉시트를 조금 이제 정리를 저도 이제 이 김에 좀 정리를 한 게 이렇게 어, 아 부결됐다라는 얘기 뉴스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EU에서 굉장히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얘기도 나왔는데. 예. 순서를 조금 따져보면 지난 11월에 예. EU하고 그리고 영국하고 그 브렉시트 합의안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EU는 또 EU대로 그 국가들이 찬성을 네. 이제 의회에서 해야, 해야 되고 그게 몇 개 국가 이상이 있어요. 한 20개 국 정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리고 EU 이제 거의 한 65%라고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럽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요. 비준하고 예. 예. 영국은 영국대로 이게 통과가 되고 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12월에 그래서 붙이려고 그랬어요. 의회에다가. 네. 그러니까 네. 이걸 연기를 해갖고 1월 15일에 이제 영국 의회에서 표결을 붙였는데 이게 부결이 됐죠. 가장 큰 표 차이. 네. 그래서 거의 멘붕에 빠졌던 거죠. 테레사 메이 총리가.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 재협상안을 이제 마련을 해갖고 의회를 갔어요. 네. 그래서 의회를 가갖고 이제 재협상안 이제 몇 개 중에서 한 두어 개인가가 지난 며칠 1월 30일인가 통과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월 14일, 그러니까 오늘이고 영국으로는 조금 더 후겠죠. 그렇죠. 이제 표결 붙이겠다 했는데 이걸 또 미뤘어요. 27일인가로 미뤘어요. 네. 그래갖고 어, 미룬 이유는 그 재협상안을 가지고 EU 측에 얘기를 했더니 웃기지 마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거 해와 봐봐 되지도 않아. 네. 네. 뭐, 너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노딜 브렉시트야. 그 약간 좀 갑질을 좀 한 거죠. 이유는. 네. 그래서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게 명목이었는데 어, 1월, 그러니까 2월 11일인가 그 브뤼셀에서 그 브렉시트 뭐 협상하는 협상 대표단 대표 단장 올리버 이름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사람이 올리버 칸으로 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저는 부폰 팬이라서 부폰 팬이 부폰이 좋아요. 네. 아 근데 어 그러니까 브뤼셀에 있는 어떤 바에서 이 영국의 이 그 브렉시트 대표단이 뭐 술 마시고 막 얘기를 하다가 아 거기서 나온 얘기구나. 네, 거기서 아 이거 브렉시트 뭐 우리 사실은 노딜 브렉시트 할 생각 없고 이 브렉시트 협상을 연기를 더 하든지 아니면 그 협상은 그냥 가져가려고 그런다. 아. 자꾸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노딜 브렉시트 하게 되면 우리 완전 망한다라는 아. 일종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메이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막 떠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쪽에 있던 기자 한 명이 들은 거야. 바에서 아. 막 이렇게 술 마시면서 네, 한 얘기를. 네. 그래갖고서 이제 그게 막 보도가 되니까 이제 그 브렉시트 장관이죠. 바클레이가 네. 나와갖고서는 네.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이제 변명을 했고 메이 총리도 이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토리인 거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 아이,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위험한 직업이라니까 정프라고 나하고. 왜요? 아니 계속 쏟아내잖아 말을. 네. 네? 주워 아. 담을 수가 없어요. 어? 아주 위험한 거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어디가나 입조심을 해야 돼. 아 입조심해야 돼. 어,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내 집에 가면 컴플레인 엄청 당해요. 당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는데 집에서 말을 안 하냐. 아. 그래. 네? 그래. 아, 나는 뭐냐. 나는 뭐냐. 근데 이제 그게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더라고. 아 밖에서 말 많이 하면 안에서 안 하게 돼.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뭐 하노이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굳이 신과 함께가 뭐하러 가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섭섭하네요. 아니 굳이라뇨.
열심히 해보려는데 이렇게 애들 기를 죽이십니까? 아니, 후원해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유재석, 이상민 씨한테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브렉시트는 네. 그 메이 총리는 뭐 3월 29일 맞나요? 그때 승인 투표 네. 진행하겠다고 한 거는 뭐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3월 29일까지 영국 네. 의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고 타결이 되지 않으면은 노딜 브렉시트로 일단 3월 29일에 무조건 영국은 탈퇴는 해야 돼요. 야. 그래서 그 전에 뭔가 협상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EU하고 타결이 다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영국하고 EU하고 무역 협상을 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그래도 어쨌든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3월 29일까지는 시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 연장. 연장이라기보다 네. 그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거의 2년에 가깝죠. 그때까지 무역 협상을 끝내고 협상안을 마련을 하자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영국이 그래도 EU의 관세 동맹 이게 남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북아일랜드가 나오죠. 북아일랜드는 관세 동맹도 남아 있고 그리고 EU의 이제 시장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그게 이제 원래 아니었어요. EU가 원래 원했던 거는 북아일랜드만 남아 있어라 그랬는데 영국에서는 야 북아일랜드가 영국인데 그렇게 되면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 넘어갈 때 관세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도 사실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무역 협상이 끝나고 체결이 될 때까지는 이제 영국 관세 동맹 남아 있고 북아일랜드는 시장에도 남아 있는 걸로.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무역 협상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근데 아시다시피 무역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한국도 FTA 시작해갖고 미국하고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한국 대단한 거야 보면 FTA 진짜 전 세계에서 FTA 제일 많이 한 나라 한국이니까. 맞아요. 미국 같은 나라 진짜 안 하거든요 FTA를. 그런데 그러니까 2년 안에 2년 조금 안 된 시간 안에 이 무역 협상이 끝날이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만약 시간이 넘어가면 어떡하냐? 시간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타결이 될 때까지.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 뭐 보수당하고 영국 네. 보수당 강경파들하고 그리고 북아일랜드 쪽에 있는 영국 굉장히 민족적인 당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통합당 그한테 반대를 한 거죠. 네.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EU 나왔는데 관세 동맹 계속 남아 있고 그리고 EU 의회에서 의결권은 하나도 없고 뭐냐 이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종속만 된 상태로 있는 것이냐 해서 강경하게 반대를 한 거고 북아일랜드의 그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국 쪽에 좀 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영국보다는 북아일랜드 그렇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쪽에 정체성을 아니 그 인구도 모조리티는 아이리시들이 더 많을 거라고 북아일랜드도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그 종교로 봐야 돼요. 네. 예, 카톨릭교도 그리고 지금도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일랜드로 그럼 옛날에 IRA 그 폭탄 테러 뭐 이런 거 영화도 많이 나왔지.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한 뭐 20-30%는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북아일랜드의 민주통합당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안을 정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백스탑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안을 정해라.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요? 백스탑. 백스탑?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백스탑 문제거든요. 백스탑이 뭐야? 백스탑이 원래는 그 야구장 가면은 포수 있잖아요. 네. 그 포수 뒤에 이렇게 근데 그물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공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가면서 맞지 못. 그게 이제 백스탑이에요. 일종의 안전 장치. 야시 야구 이런 야 축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요? 스포츠 안 좋아해요 저는. 축구 안 좋아. 아 진짜요? 네. 말이 국대 안 축구도 통해 안 그러면. 아니 스포츠로 말을 통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도 많은데. 스포츠 좋아하니까. 아 백스탑. 김준 박사는 이게 실내 클라이밍 선수잖아. 아 이거 알고 있죠, 그는. 네. 근데 그걸 이제 백스탑에는 일종의 안전 장치인 거죠. 문제가 뭐냐면 북아일랜드가 이제 아일랜드 땅에는 있잖아요. 네, 네. 보시다시피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큰 섬나라가 아일랜드고, 이 아일랜드가 한 800년 가량 영국한테 지배당했어요. 그렇죠. 지긋지긋해요, 정말 영국. 그리고 영국이 그냥 지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소탈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발전 안 시켜주고 유일하게 발전시켜준 곳이 북아일랜드 쪽.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 그 개신교도 영국은 이제 개신교니까 뭐 개신교라기보다 영국 성공회 네, 성공회 네. 개신교의 일종이죠. 개신교의 일종이죠. 교황을 따르지 않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이주민들 이렇게 거기다가 뭐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북아일랜드 쪽에 얼스터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그렇죠. 벨파스트라는 이런 데만 약간 지역을 얼스터라고 하죠. 네, 공업 지역을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20세기 들어갔고 아일랜드가 독립을 하잖아요. 네. 근데 북아일랜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북아일랜드에 있는 영국에서 자기네들 뿌리를 찾는 이제 신교도들은 뭔 소리냐, 우린 영국 사람이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좀 남아 있는 그 카톨릭 교도도 우리는 아일랜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이 그렇죠. 벌어지고 IRA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가 많이 나지고 그리고 1972년도에 그 유명한 그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라는 U2의 노래도 있죠. 그렇죠. 예, 거기서 네. 영국 특공대가 사실은 시위대한테 무력 진압을 하는 바람에 사람도 죽고 그게 나중에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앙금이 쌓였다가 나중에 1998년도에 벨파스트 협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서로 우리 이제 더 이상 평화협정 말자. 네.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1993년도에 아일랜드도 그렇고 이제 뭐 영국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EC에 지금 그 당시에는 EU가 아니고 EC였는데 마스트리트 조약에 가입을 하면서 관계동맹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전까지 이제 벨파스트 협정 맺기까지는 그 막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 접경 근처에 뭐 다 검문소도 있고 뭐 세관도 있고 이런 게 있었지. 그게 이제 없어진 거죠 나중에. 네. 그래서 아일랜드 이제 북아일랜드 살지만은 사실 아일랜드 쪽이 자기 뿌리가 있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관세 뭐 이런 거 없이 왔다 갔다 물품도 하고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로 수출하는 물품이 수출의 한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요. 네.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로 수출하는 게요. 아. 결국 영국에서 수출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 지역 내에서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로 가는 게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서로 상호적인 관계인데 이게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 북아일랜드도 사실은 EU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남아 있는 거예요. 아일랜드랑 북아일랜드랑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인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UK라 그러죠. 유나이티드 킹덤. 유나이티드 킹덤이 네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있고 위쪽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잉글랜드 왼쪽에 웨일스가 있죠. 그리고 아일랜드의 끝등 오른쪽 윗부분. 그 부분이 이제 북동쪽이 북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네. 예. 그런데 이 네 개 나라를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한 나라라고 국체라고. 근데 이제 영국에서 이제 저도 살아보고 공부도 해보면 다른 나라야 사실. 아 맞다, 연구하셨지. 예. 하물며 제가 더블린에 1년 살았잖아요. 아 더블린에서요? 예. 더블린에서 1년도 살았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일랜드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편인데 왜냐면 거의 살았으니까 비즈니스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아일리시하고 잉글리시, 그러니까 브리티시하고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하고 대단히 비슷해요. 물론 이제 식민 통치의 그것도 있지만 사람 성향이 비슷해. 맞아요. 우리가 네. 아일리시 닮았다. 우리가 아일리시하고 정말 흡사해요. 서양 사람 중에 코리안하고 흡사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좀 먹어주더라고. 아일랜드에서? 그럼 노래도 하고 막 또 뭐 이 뭐지 술 이거 좋아하고 술 주당들 많아요. 기네스의 고향이 더블린이잖아. 예? 네? 그래서 기네스 같은 거 파인트 기네스 이런 거 막 한 세 잔씩 그냥 연장 먹어 보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 가지고 아주 친하게 이제 또 축구 좋아하고 또 노래 술 또 또 시인들이 많잖아. 오스카 와일드를 비롯해서 다 그게 아이리시들이야. 예? 네? 제임스 조이스.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있는데 거기가 더 심한 게 통치 기간도 길었지만 굉장히 악독하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가보면 거기 그 아이리시 중앙은행 빌딩이 있어요. 지금은 그 중앙은행 쓰지 못해 창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 창문을 없애버려. 창문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려. 누가? 영국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아 빛이 못 들어가게? 네. 그 정도로. 건물의 창문을 아예 봉해버려. 일조권을 안 줘버려. 그런 정도. 예.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이리시들이 그 유럽의 뭐 셀틱 타이거라고 이제 부흥을 했죠. 금융 뭐 또 생의학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텍스가 법인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럽의 금융회사들 구글 뭐 이런 데 다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본사를 거기다 두는구나. 그래서 구글세 아이리시들은 쫙 또박또박 걷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한 권해 들으면 이거 너무 좀 복잡한 얘기 했는데 여러분 유럽 여행 하실 계획이 있으면 아일랜드를 꼭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가봤었거든요. 네. 아일랜드. 네. 어디가 보셨어요? 저 더블린 갔었어요. 네. 더블린이나 골웨이라고. 골웨이 같은데 골웨이 킬케니 킬라니 이런 데. 기가 막혀요. 기가 정말 자연 풍광이 그리고 아일랜드가 약간 그 초록색이 그 상징인데. 그렇죠. 공항에서 내려가고 딱 가기 시작하면 그게 왜 상징인지 알아요. 초록이에요. 온통 초록색이 너무 예뻐요. 두 분 아주 신나셨네. 네. 그걸 이제 아일랜드를 아주 샴록이라고 샴록. 예, 그거 이제 토끼풀. 네. 우리 상징이죠. 아, 네. 그래. 성 패트릭의 나라입니다. 맞아요. 근데 하여튼 근데 가장 영국이 제일 못되게 굴었던 게 그 아일시 그 대기근 때. 아. 네. 100만 명이 죽어요. 100만 명. 100만 명 더 죽었어요. 언제쯤 얘기예요, 그게? 1840. 예, 네, 뭐 19세기. 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아. 그때 네. 이제 감자 마름병이라 갖고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사는데 네. 감자에 전염병이 걸려 갖고 싸그리 망한 거예요. 그럼 다른 거를 사실은 아일랜드에서 뭐가 많이 나 갖고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건 영국이 다 수탈해 갖고 안 줬어요. 아, 그래서 100만 명이 넘게 죽은 거예요. 기아로 죽었어요, 정말로. 굶어서? 굶어서 죽어 갖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래 갖고 아일랜드 인구의 절반이 그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수준을 회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영화 있잖아요. 파웨노웨이라고. 네. 아, 네. 탐크루즈 그, 나오고 탐크루즈 니콜 키드만 나왔던 그게 골웨이 정도일 거예요. 거기서 배를 아, 타고 그게 거기 얘기예요. 네, 그렇지. 거기서 아이리시들이 배고파서 그거 배 타고 에, 뉴욕 도착해가지고 막 하는 얘기가 그게 이제 파웨노웨이라는 말이에요. 아, 그게 한 20몇 년 전쯤에 개봉했던 영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도. 네. 네. 아, 그때 니콜 키드만 끝내줬지. 갑자기 그 얘기를 아니 뭐 그 에마 부인 아닙니까 거기 미국판 네. 말 타고 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네.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북아일랜드랑 교육이 많으니까 EU에다가 압박을 좀 했죠. 로비도 하고 그래서 그 하드보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국경 생기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EU 측이 나름 선심을 써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국에서 오히려 이걸 안 받아들이고 아하. 의회에서 보수당하고 이제 그쪽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월 29일까지 뭐가 통과가 안 되면은 그리고 EU랑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은 정말 노딜 브렉시트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데 어 글쎄 뭐 그렇게까지 가게는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또 대충의 예측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잘 하고 싶은데. 에, 기싸움을 하고 있고 네. 언론에는 굉장히 강하게 있지만 자기네들끼리는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군요. 처음에는 이제 영국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세게 나갔잖아요. 우리 뭐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영국이 원래 그래요. 자기네들이 약간 유럽이랑 그렇게 막 섞인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유가 그때는 이유가 아 왜 그래 그냥 남아 있어 약간 이런 그렇지. 게 네. 지금은 그래 한번 나가 잘 살아봐 약간 상황이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갖고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EU가 영국에 속해 있는 줄 알았나 본데 니네가 우리한테 속해 있었거든 이런 얘기 나오고 예 네, 그리고 융커가 그랬나? 하여튼 무슨 기자회견 끝나고서는 이제 뭐 이렇게 잠깐 얘기를 이제 두 명이서 하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고 브렉시트 하자고 난리쳤던 저 영국 정치인들 야 이제 걔네들 지옥에 걔네들 자리 있어 이런 말을 했던 게 보내러 나가고 또 영국 내에서는 막 이제 반발을 하고 약간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느낌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방송 끝나자마자 우리 나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요? 마이크 켜져 있을 때가 있거든. 아 나가셔야 돼요. 바로 나가요. 이거 끝나고 바로 나가요. 네. 거기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이 문제가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뭐 이 문제가 뭐 해결이 되면 끝이냐? 갑자기 이제 또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게 지브롤터. 아 예. 네, 스페인 위에. 예. 예. 스페인 지브롤터가 이제 스페인 이렇게 있고 이제 밑에 있는 그 약간 네네네. 조그만 섬인데 그게 옛날에 300년 전쯤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하면서 영국을 뺏어왔어요. 그래갖고선 지금 영국 거예요. 스페인이 맨날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돌려준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영국이 더 좋다. 그러니까 역시 경제 논리예요. 영국이 나는 우린 영국하고부터 살래요. 막 이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EU하고 영국하고 그 했던 합의안에 지브롤터가 빠져 있어요. 나중에 빠져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영국하고 EU하고 합의를 해서 영국하고 EU 간에 무슨 그 브렉시트 합의안에 지브롤터는 나중에 따로 한다는 거예요. EU랑. 그리고 이 나중에 EU랑 따로 할 때
무조건 스페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스페인이 이번에 찾고 싶겠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영토를 막 못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아니지만은 이유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영향력이 가게 그렇겠죠. 된 거죠. 이건 스페인이 어마어마한 로비를 해갖고 EU한테서 따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브롤터가 지금 남아있어 갑자기 이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영국은 아마 지브롤터가 문제가 될 거라고 크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스코틀랜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스코틀랜드. 그렇지. 거기는 예. 또 옛날부터 독립하고 싶어 했으니까. 예, 독립하고 싶어 했고 EU에 남아 있고 싶어 했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브렉시트 반대표가 훨씬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브렉시트 하면 우리 독립한다고 막 협박도 했었는데 뭐 독립이야 못하겠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지 그렇지. 그것도 상당히 좀 지켜볼 일이다. 거기 또 브레이브 하트의 후예들이니까 프리덤 네. 네. 뭐가 나오니까 야 그냥 그대로 쭉 가면 알뜰신잡 되는 건데 아 마감을 해야 되네. 네. 저희 또 각도기 또 그러니까. 등장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그 품격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목요일이 확실히 이런 시간 좀 그래? 있어야 돼. 아 그럼 맨날 네. 경제 가지고 주식 채권 부동산 전 약간 쉬어가는 네. 코너 그럼 네. 좋아요 좋아 아주 아 너무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담넘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